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뱀의 치명적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은 그의 여자를 보면서 황홀감에 빠져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들은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행복한 나날들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왜 그녀는 아담과 달콤한 허니문을 즐기지 않고 뱀과의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정말 아담과 그녀의 사랑이 완벽했다면 뱀의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이렇게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뱀이 나와요. 그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에덴 동산에 그런데 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Now the serpent. 이 말은 즉 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뱀은 어떤 놈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간교하게. 여기서 간교하게라는 말을 우리가 좋은 의미로 쓰면은 신중한, 섬세하고 솜씨가 있게, 매우 영리한 이런 뜻으로 쓸수 있지만 나쁜 의미로 쓰면은 간사하고 교활하고 약삭빠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뱀을 이렇게 치밀하고 은밀하고 약삭빠른 동물로 만드셨을까요? 예수님도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하신 말씀은 아마도 뱀의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뱀의 밝은 면은 어떤 것입니까? 통찰력과 신중함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충 보이는 대로 끌리는 대로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서 신중하고 또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신중하고 용이 주도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보면 뱀은 정말 좋은 동물인데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은 그 신중함과 은밀함과 통찰력이 마귀에게 사용되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간교하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속임수에 약삭빠르고 능수능란한 악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AI가 중국 공산당의 손에 들어갔을 때라는 사설을 보았어요. AI는 얼마나 스마트하고 첨단 기술인데 매우 영리하고 거의 정확하지요. AI를 뭐처럼 비교할 수 있냐면 이 시대의 뱀이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뱀. AI는 뱀처럼 간교하고 스마트하고 매우 영리한 놈입니다. AI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AI가 독재자나 공산당 혹은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간교하고 사악하게 쓰일지 우리는 장차 알게 될 것이다.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문서에는 뱀의 간교함을 벌거벗음, 네이키드니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보면 대부분 털로 옷을 입었어요. 웬만한 동물들은 다 털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뱀은 모든 몸체가 매끈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요. 물론 뱀도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어내는데 그 허물이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여자가 벌거벗었고 그렇게 에덴에서 생활을 했는데 뱀의 매끈한 외모가 여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그냥 상상입니다. 뱀은 그 약삭빠른 속임수로 후에 인간들의 우상과 모든 신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뱀을 그 신으로 섬기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코브라를 신성시하고 왕권, 통치권, 신성의 상징이며 왕의 머리에 코브라 금형상을 만들어서 애굽 왕 바로의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뱀은 이집트를 거쳐서 페니키아 그리스 신화에서 피돈이라고 하는 의술의 신으로 숭배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앰뷸런스를 보면은 앰뷸런스에 마크가 있죠. 뱀이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문양이 있어요. 왜 뱀이 앰뷸런스에 마크로 그려져 있느냐? 그 뱀은 피돈이라는 의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뱀을 사탄의 화신으로 여깁니다. 뱀은 속임수와 두 혀의 달변 그리고 친화술의 귀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자는 뱀의 화려한 말솜씨와 친화술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뱀의 화술, 뱀이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지금은 뱀이 말을 못하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했던 말을 보면은 뱀이 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뱀은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의문, 의심을 주는 것으로부터 대화를 시작해요.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그 한글 개역본의 문장에는 하시더냐 하면서 음문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평서문으로 되어 있어요. 참으로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예, surely 이런 뜻입니다. 예, surely 정말 이런 뜻이죠.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지 이 말입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랬다 그 말이지 이거예요. 이렇게 뱀은 아담의 여자에게 접근할 때 먼저 강한 의심을 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지 이런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주 은근슬쩍 이렇게 떠보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라고 하는 부사어를 사용해서 뜸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기보다는 여자의 생각에 넌지시 뭘 줬습니까? 한번 의심해봐.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어?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그랬구나. 보통 상담가들이 그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랬어? 네가 그랬어? 하고 따지기보다는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다가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법은 뱀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사용했어요. 뱀은 절대 먹지 말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부정 명령을 매우 부드럽게 인용해서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은밀하게 접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을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냥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가 잠깐 동안은 하나님 편을 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편든 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니야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셨어. 이런 식으로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약화를 시켰죠. 물을 탔죠. 그러니까 이 뱀은 여자의 그 심중을 다 파악하고 아,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다시 말을 받아쳤습니다. 아니, 절대 너희는 죽지 않아. 요즘 유머로 말한다면 노노 절대 안 죽어. 그렇게 말한 거죠. 뱀은 절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먹어도 되고 죽을까 하노라 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노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않아 하는 단정적인 부정의 화술로 바꿔가면서 여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결국 이 여자는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뱀의 그 화술에 넘어간 거예요. 교묘한 말바꾸기에 여자가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 잊어먹었죠. 뱀이 너무 말을 잘하니까.
뱀은 여자의 앙탈 섞인 말투를 그대로 따라했는데 여자는 자신의 말투를 따라하는 뱀에게 그만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나? 그렇게 여자가 생각하면서 말을 했을 때 아니 걱정 마 이렇게 이제 뱀이 말한 거죠. 그래서 여자는 뱀의 화술에 넘어가서 그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뱀이 쥐를 잡아먹기 전에 쥐 앞에서 혀를 날름날름합니다. 그 쥐가 그 뱀의 혀를 보고 몸이 굳어버려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쥐를 한 입에 먹어버리죠. 바로 그렇게 뱀의 입놀림에 여자가 그냥 빠져버렸다. 여자가 꼼짝 못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데 있다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뱀이 여자의 심리를 이용했는지도 몰라요. 뱀은 여자의 말투를 따라서 여자에게 매력을 던져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그 상담가들, 심리학 상담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굉장한 경각심과 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담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 다 짓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죄를 짓는 거야. 만약에 죄 때문에 죽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 벌써 다 죽었을 거야.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죄에 매여있지 마. 걱정은 부드러움에서 주머니에 넣어도 그리고 현재를 즐겨.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봐. 밝은 면을 보면서 인생을 즐겨. 죄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죄를 무마시키게 만드는 게 상담가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상담가들, TV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상담가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혹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매료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주머니에 집어넣어두고 그리고 현재의 삶을 즐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뱀이 꼬신 화술이에요. 뱀이 제공한 상상력이 있습니다. 뱀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절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 서프라이즈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유혹했어요. 뱀이 상상한 서프라이즈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서프라이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것만큼 서프라이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여자, 아담의 여자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 된대. 얼마나 서프라이즈예요. 물론 거짓말이고 뻥이지만 여자에게 뱀의 상상력은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아닐 수가 없었다. 첫째로 눈이 밝아질 것이라 그랬어요. 밝아질 것이다. 이 말은 뱀이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그 여자에게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말한 것이 아니고 영계 혹은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천리안이 있다는 것을 천리안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뱀은 영적으로 말하는 건데 이 여자는 육신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큰 문제죠. 그 당시 아담과 여자의 시력은 실제로 대단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몽고인의 시력은 보통 3.0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수린군도라는 섬에 사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은 9.0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독수리보다도 훨씬 더 시력이 좋대요. 저쪽에 1km, 2km, 3km 밖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보통 1km까지 본다고 그래요.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더 시력이 좋았겠어요. 여자의 시력은 독수리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것이지만 뱀의 상상력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시력이 아니라 천리안, 신미안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물의 속과 심지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신의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뱀은 여자에게 유혹한 것입니다. 이 눈이 있어요. 이 눈은 이집트의 호르스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눈, 라의 눈, 달의 눈이라고 하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에 있는 신들로부터 계속 내려온 그러한
호르수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대 애굽에서는 이 호르수의 눈을 왕권을 상징하고 총체적 인식과 이해, 그러니까 이 호르수의 눈을 갖고 있는 애굽 왕 바로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물론 뱀이 그 당시 호르수의 눈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신미안과 천리안을 네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탄의 깊은 것, 깊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깊은 것은 깊은 비밀, 깊은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깊은 비밀이 무엇일까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하나님같이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호르수의 눈이 바로 사탄이 말하는, 뱀이 말하는 깊은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같이, 즉 하나님처럼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 사탄이, 이 뱀이 여자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행세를 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제들, 어떤 제국의 왕들은 자기가 굉장히 그 권력이 높아지고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굴다가 멸망을 당하는 경우가 역사에도 많이 있죠. 애굽 왕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했지만 결국 죽어서 피라미드에 묻혔고, 중국의 진시 황제는 자기가 신이 되고자 했지만 그 사람은 겨우 50 넘어서 죽었습니다. 불사의 진시 왕릉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죽은 자의 유적, 사자의 유적이 되었죠. 이사야는 바벨론 왕을 향해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바벨론 왕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뱀의 말에 혹했을까요? 여자는 자신의 위치가 불만이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남편인 아담을 위해서 내조하려고 했을까요? 아담을 에덴의 제왕으로 만들고 싶었을까요? 그리스 신화의 여신들처럼 스스로 신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여자의 마음속에는 태초부터 남자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는 아담의 사랑을 빌미로 아담의 머리를 쥐고 흔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여자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는데,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남편을 사모할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남자를 쥐고 흔들려는 강한 욕망을 가질 것이다. 마귀가 말한 저주가 실제로 실현이 됐어요. 셋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자유자재로 이 선과 악을 막 재주 부리듯 주물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종종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마음대로 하고 때로는 악한 주인공도 되어보고 싶고, 선과 악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내가 악인도 되고 착한 사람도 되고, 그래서 나쁜 짓도 해보고 좋은 일도 해보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또 아담의 여자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 속에 나오는 악인이나 선한 사람의 연기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와, 쾌감이 아주 막 짜릿하다 막 그런 거죠. 어떤 사람한테 천국은 너무 아름답고 또 죄가 없는 사람들만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천국은 너무 착한 사람들만 가니까 나는 천국 가기 싫다. 왜요? 그랬더니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하면은 무슨 재미가 있네요. 살면서 종종 나쁜 남자도 되어보고 남자를 미혹하는 매혹녀도 되어보고 싶고, 그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지. 가서 착하게만 살면은 무슨 재미로 살아? 자기 천국 안 가겠대. 차라리 지옥 가겠대요. 미친 소리죠. 뱀은 여자에게 이런 기가 막힌 상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보면은 변화무쌍하게 선과 악을 재주 부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런 전설적인 영웅들이 있어요. 물론 거짓이죠. 다 뻥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는 신화 속의 남신과 여신을 뱀은 그 아담의 여자에게
상상하게 만들었다. 그 말. 그게 서프라이즈예요. 어쩌면 현재 모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뱀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기획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신화일 것입니다. 신화. 현재 신화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허무맹랑한 신화를 뱀은 여자에게 제의를 했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기는커녕 서프라이즈가 터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 뱀은 여자를 꼬셨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변심. 여자가 뱀의 서프라이즈를 브리핑 받은 후에 선악과 앞에 서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그렇게 매혹적일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즉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고민은 했겠죠. 그래도 아담이 가르쳐주기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그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상상하건대 날마다 선악과 앞에 가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고민하면 할수록 하와는 미치도록 선악과를 만지고 싶었고 깨물어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매력적인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단번에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몇 번 보죠. 생각하고 보면 볼수록 더 사고 싶어. 보면 볼수록 더 매력적이야. 그거 안 사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본즉 그리고 그녀가 보았는데 먹음직도 하고 진짜 그 열매는 먹고 싶어 미치겠어 보암직도 하고 진짜 보기만 해도 온몸이 짜릿해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내가 여신처럼 초능력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욕망에 몸서리를 쳤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는 빠져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진짜 참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 여자가 선악과를 볼 때 펑펑 터지는 감탄사를 자아내면서 와 진짜 진짜 하면서 막 감탄사를 자아냈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보면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 막 몸서리를 쳤어요. 먹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육체적 지능이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마귀의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서는 알게 됐죠. 그러나 때는 늦었죠. 만약에 여자가 이 뱀의 마수, 이 뱀의 거짓말과 그 현란한 말솜씨를 미리 알았다면 뱀의 마수에 걸려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그렇게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진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속을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선악과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것이죠.